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479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7월 3일 알초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이승현 선생님 전파 정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토의에 앞서서 예,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15일, 17일, 19일,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허정근 원장님의 수서 심장 초음파 제25기입니다. 5명의 선생님을 상대로 대상으로 심장 초음파 초심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지금 4분이 등록해서 한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강의 USB를 선생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 초음파 제26기 이규철 원장님 강좌가 7월 29일, 7월 30일, 8월 2일 3일간 진행됩니다. 5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 서울 수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또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52기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샵 진행합니다. 6명의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예. 서울 수서의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은 이 수서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 정례입니다. 48세 여성으로 소화불량 빈혈증을 했습니다. 좌측 신장의 낭성병변, 거기에 후방 음영을 보이는 고에코 결석 보입니다. 그리고 자궁 중심부의 후방 음영을 보이는 고에코가 보이는데 IUD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수준 높은 정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신장입니다. 여기에 신장 중심에 코부가 이렇게 커졌는 것은 예, 심배개실입니다. 심배개실에 후방 음영을 동반한 결석이 있고 결석이 보이죠. 여기에 결석에서 쇄도 이런 거는 결석보다는 후방 음영이 없으니까 밀크업 칼슘, 요거 밀크업 칼슘, 밀크업 칼슘은 결석이 되겠습니다. 다발성 심배개실이 관찰되는 정례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 마찬가지죠. 여기 섀도를 동반하는 결석과 또는 밀크업 칼슘이 있습니다. 유리네릭 브레드 유트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유트러스의 고에코 병변 아마 엔도메트리움에 칼시피케이션 되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선상 고에코가 IUD로 생각이 됩니다. IUD가 의심이 됩니다. 여기 선상 고에코 IUD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례는 밀크 칼슘 IUD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 IUD 사진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는 확실하지 않는데 여기 IUD죠. 선상 고에코가 보이죠. IUD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판독 소견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후방 음영을 동반하지 않는 고에코로 밀크업 칼슘 요거는 스톤입니다. 결석과 밀크업 칼슘 여기에는 자궁 내막에 석회하고 여기 IUD 이렇게 인트라유트라인 디바이스에서 자궁 내강에 내막에 이르는 기임 기구죠.
그러면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선생님께 필요한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초음파는 스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DVD 이거는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USB에 담아가 드립니다.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 됩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053-743-2089 010-4531-2089로 문의 바랍니다. 그러면 요 동영상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생식기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선생님과 같이 그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랜스 아도메널 어프로치, 그렇게 복벽을 통해가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랜스 베제널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트랜스 아도메널 어프로치는 장점은 이 안에 그 복벽을 통해서 보니까 간단한 검사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골반강의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검사를 하기 전에는 미리 방광을 소변으로 채워야만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베제널 어프로치 이렇게 쭉 종단선을 따라가 보면서 관찰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프로브의 각도를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프로브의 각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유트러스하고 서빅스가 관찰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영상으로서 스캔법 공부하면 질환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가 있습니다. 요 중에서 부인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PPT를 드립니다. PPT를 드리고 또 여기에는 강의 DVD가 되겠습니다. 자, 앞이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디프칼 다이버먼 케이스, 어려움 심각 케이스, 이 여섯 개가 좀 어렵습니다. 머추어 시스템 테라토마, 테라토마는 기형종인데요. 성숙형 난성 기형종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그라운드 그라스, 그라운드 그라스 하면 잿빛유리 형태죠. 잿빛유리 형태의 난종. 그 다음에 패든 플레이트 파이브로이드. 파이브로이드 하면 이제 자궁 건종이죠. 자궁 건종인데 서브 시로살 유트라인 마이오마는 여기 돌출애가 마치 이렇게 이 줄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임신 때 생기는 H몰. 그 다음에 코뇨알 프레그런시, 이 에토픽 프레그런시, 자궁이 임신했어도 자궁각에 생기는 공유할 프레그런시. 그 다음에 크고 방방성인 시스템에서 이 여섯 가지가 좀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고액고 액체, 내부 고액고 스포트, 후방 음영, 로켓 타스킨 노즐을 가진 다양한 소견을 보이고 테라토마죠. 이 머추어 시스템 테라토마하고 구별합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머추어 시스템 테라토마가 이 머추어 시스템 테라토마인데 파이브로세코마라 또는 페덴크레이터 파이브로이드. 파이브로이드 하는 것은 이제 유트라인 마이모아인데죠. 이 유트라인 마이모아가 그 섬시로살에서 이게 밖으로 돌출하고 또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USB에 이렇게 담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요번에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계획의 장기별 초음파 강의입니다. 스캔법 동영상 33만원, 장기별 초음파 강의 33만원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동시에 주문하면 60만원 디스카운트 합니다. 1번 스캔법 동영상을 구입하신 분이 이 김일봉 원장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의를 구입하시면 33만원에서 디스카운트해서 27만원으로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